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도중에 세이브를 아주 저번화에 녹화하다가 지쳐가지고 세이브를 하고 저번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번화에는 계속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키라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눌러볼게요. 무슨 소리라는지. 당신은 어떤, 정확히 누구의 울부짖음을 들었나요? 바로 피고인이었어요. 에스펠라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칸타벨라 양의 얼굴을 잘 보셨습니까? 네, 제 뜻은 그녀는 그 큰 등잔을 들고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문장이 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이티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기사 아저씨로 불렀죠? 근데 원래 영어 이름은 나이틀리예요. 근데 저는 한국 이름이 나이티가 맞을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서 나이티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저씨도 나이티 아저씨 눌러볼게요. 그거는 마법이라고 추측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무슨 이상한 말을 하시나요? 뭐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도둑들은 불에 휩싸였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말이에요. 그 눈 깜빡할 사이에라고 빨간 단어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위에는 불의 근원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불이 올 수 있던 장소는 등잔 빼고 아무데도 없었다고 기사 아저씨, 즉 나이티 아저씨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옳게 들은 건가? 내 생각에는 나는 이 증언의 모순을 찾은 것 같아. 방금 그 모순을 찾은 것 같아. 어서 하도록 하자. 나루오도 무언가를 보여주도록 해. 증거를 하나 보여주도록 하네요. 그럼 이 기사 아저씨에게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어떤 사실은 증인의 증언과 모순이 된다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모순이 무언가 안다 해도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뜻은 우리들이 뭐를 할 수 있지? 그냥 우리들은 두 명의 제빵사들 뿐이라고 결국에는. 아니야 마요이, 내 생각에는 네가 틀린 것 같아. 에, 뭐라고?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아는 것 같다고. 그렇다면 일단 나루호도가 말한 거는 넘어가고요. 기사 아저씨에게 순대는 증거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아저씨 넘어가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번역해드리지 않고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그럼 여기서 보여준다 라고 하고 여기 부서진 전등을 보여줄게요. 이에있소 라고 하는데 나루호도가 손가락질을 하고 말을 안하네요. 왜 그러지?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변호사님? 계속 말을 안 하네? 생각을 안 해요? 오, 구금이 뭐지? 이 느낌은? 나는 방금 그냥 소리 지르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 나의 마음속 안에서 말이야. 나의 손가락을 가리키는 도중에 의이소. 나는 이 단어를 과거에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 맞아. 나는 이제 생각이 나. 나는 모든 게 생각이 난다고. 드디어 기억이 돌아왔나 보네요. 맞아요. 나루호도가 어떤 그룹에 의해 가지고 런던으로 왔었죠. 에스펠라의 재판, 그리고 또한 그 이상한 책, 히스토리아 레브린시아죠. 책 이름이 또 책상을 치네요. 이 느낌, 나는 이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증인!
갑자기 손가락질 하는 게 뭐죠? 저는 그 신문관에 기사가 될 사람 이름 멤버라고요. 저는 당신의 도전을 받아주겠습니다. 어서 오도록 하세요. 어서 오셔오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 사건 현장에 불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피고인은 마법을 써있어만 했었죠. 당신에게 불행하게도 그 케이스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그 견습생 제빵사님? 제 뜻은 피고인은 사실로는 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이 안에 있는 전등 말이에요. 그 두 명의 도둑들은 불에 탔습니다. 등잔 안에 있는 불 때문에 도둑들이 타올랐다는데 그게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슨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에스펠라가 마법을 쓰지 않고 그 등잔에 나온 불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바꾸지 않죠. 에스펠라가 그 두 명을 사살했다는 거를 그냥 마법에 안 썼다는 것만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논리적인 설명 이어만 한다고요? 당신은 이 문장과 그럼 동의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 워드스미스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는 바로 번역해드리기 어려워서 그 자막을 보시면 될 거예요. 또한 어떻게 그렇게 작은 불씨가 그 두 명의 도둑들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렇게 큰 불꽃이 되었던 거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나루토가 그곳에는 두 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불이 그렇게 빨리 두 명을 휩싸었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만약에 그들이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탔다면 당신은 그들이 이전에 그 기름 혹은 그와 비슷한 것에 이미 기름에 덮여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파란 기사님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먹으셨군요. 이게 속담이에요. 영어로서는 하여튼간에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판사님 당신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판사님이 말을 하시네요. 법정은 결과를 냈다는데 정말로 끔찍하고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마법을 썼다 하네요. 판사님이 결국에는 Hold it. 잠시만요 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당신이 언급하기 까먹은 말이 있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판사님이 정확히는 아니에요. 판사님 그냥 단지 제 뜻은 당신은 마법이라고 말하셨어요. 그건 옳진 않죠. 오를 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나루호도가 물어본데 어떤 거를 추천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견습생 제빵사님 마녀들은 마법을 씁니다. 그 마법들은 재앙을 불러오죠.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지만 그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이 법정은 에스펠라 칸타발라 피고인을 마녀로 인정합니다. 에스펠라, 그러니까 마녀라고? 이 세상에 마녀의 존재는 그 존재하는 것조차 죄라고 하네요. 마법을 쓸 수 있는 능력, 마법 컨트롤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녀들, 마법을 연습하는 모든 마녀들은 불에 의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틀리셨어요. 저는 마녀가 아니라고요. 누구냐? 견습생 제빵사님, 저는 당신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빠사님, 어서 이 마녀에게 곧바로 유죄 선언을 해주십시오. 의의 있어 라고 하네요. 하지만 정말로 마법이 쓰였는지 말에 그 증명해줄 단서는 없습니다. 그만해 이 꼬마아이야. 우리들은 그녀가 마법을 소환하는 주문을 들었어. 에? 그래 맞단다. 스노우이와 나도 들었다고. 그거 그렇지 않니? 저기 양이 아파하는데 매합에서 불쌍하네요. 그 끔찍한 목소리 틀림없어요. 바로 에스펠라의 목소리였다고요. 제 이들은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사악한 주문을 확실히 들었었어요. 이그네이즈라고 말을 했죠. 주문이라고? 이그네이즈? 이거 좋지 않아. 나는 그냥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나루호도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비고 측은 더 이상 의의제기가 없나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이는군요. 이 법정은 마법을 쓴 게 그른 일이라고 확실히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증인들은 주문들을 외운 거를 각각 들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법정은 그 결과를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더욱더 길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판사님이 나루호도, 우리들은 무언가를 해야만 해. 나도 안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정확히 뭐라 말할 수 있지? 이곳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그 논리는 정말로 쓸모없어. 완벽히 쓸모가 없어. 쾅 치네요. This court is ready to hand down its verdict for the case of Espella Cantabella. 에스펠라 칸타벨라 양의 그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었다는데,